뭔 얘기가 되냐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이렇게 얘기해본 건 또 처음이죠? 그러게요. 아, 근데 사실 알고 있었어요. 아, 목소리가 너무 좋았죠? 네.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먼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너무 아쉬워가지고 왜냐면 이 레코드 아니면 전달할 기회가 없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아쉬워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드렸거든요. 감사합니다. 잘 듣고 그래도 제 나름 오늘은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, 맞아요. 그 느꼈어요. 제가. 느껴졌나요? 네, 진짜 느꼈어요. 근데 저 진짜 오늘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그래도 전 멘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. 근데 오늘 되게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살짝 감동이었어요. 많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제가 할게요. 아, 어, 네, 그럼요. 그럼. 아직 뭐 좀 시켜주면 안 돼요? 저도 지금 서 있는 거. 아, 그래? 재형문, 옆에 조금 있어도 돼? 돼지 형. 저희 함께 해도 괜찮을까요? 아, 괜찮죠. 여기서, 이곳에서 하시죠. 어? 안 먹어, 나 왔어. 아, 근데 이거는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. 받아봐야 뭔지 알고 보이스 레코더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너무 팩트만 찌르면. 아, 너무 막 비술 꽂지만 않으면. 네. 레코더 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거 받아야지 자기가 약간 하루를 돌아볼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점이 진짜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느꼈어. 혹시 도서 기대한다 안 한다? 솔직하게 마지막 날에 제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. 뒤집었으면 좋겠어요. 포 당첨 포부인데 이거? 네, 왜냐면 어, 약간 어필 됐어요, 근데. 어? 약간 조금 플러스 1이었어, 방금. 끝? 아. 빠르다, 시가. 그러게요.